나왔어 혹시? 나왔거든요. 눈 좀 더 봐도 돼? 자 이제 마오카이 앨리스 이런. 자 뱀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즈카르 마을을 갑자기 쓰더라. 야 정수의 버프도 좀 유의미했고 다른 챔피언들이 되게 애매해가지고. 확실히 앨리스에 대한 대처를 어느 정도 준비를 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저도 언제나 이런 구도에서 그냥 바루스 먹고 세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신 같은 카드 오늘도 앨리스를 걸을 줄은 몰랐네. 어? 애공? 돌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애니가 라인전이 그렇게 막 특출나게 좋은 건 아니어서 저는 앨리스도 좋고 뭐 세주도 좋고 앨리스를 하기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건 너무 이니시에 대한 내성이 없어서 앨리스를 해버리면 라인전은 좋긴 하겠지만 패치 버전이라서 일부러 좀 빨리 좀 뽑았나? 이때 내려가면 더 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네 와 그래도 이거는 거의 뭐 피오라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한타적인 측면을 좀 강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픽으로 내렸고 이렇게 되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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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왔어요. 확정이기 때문에 이렐리아? 나르 상대로 이렐리아가 좋긴 해. 또 갱홍을 확실히 만들어주는 픽들을 좀 그렇죠 실제로 바로 상대. 근데 이게 참 애매하다. 하고. 이게 노틸러스. 오 드레이븐. 자 드레이븐으로 뭔가 티언 뱀픽이 뭐 그렇게 막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을 만도 없을 만도. 뭐 이건 1등이라고 하면 우승으로 갈 오너가 2주년이야? 와 진짜 오늘도 승리만 거두면 완전 그 햇병아리 아 햇병아리라고 하는 게 맞나? 완전 그냥 뉴비네. 자 개막전 아쉬운. 자 그래서 경기 보겠습니다. 티온! 하나 둘 셋! 아 티온 화이팅! 요기 아 저는 그래서 일단 노틸러스 1레벨을 이용해서 좀 인베이드 준비를 했는데 예. 맞서서 자 안녕하세요 애니도 1레벨이 근데 좋긴 좋아서 일단 교환 그 다음에 연달아 싸우면 풀 뽑고 이렐리아가 지금 신인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또 달려듭니까? 그리고 드레이븐까지 네 드레이븐이 먼저 왔습니다. 뭐 교환이면 뭐 퍼블 나간 게 좀 짜증날 수는 있을 것 같아도 애니가 퍼블이니까 뭐 적당히 괜찮다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티원 같은 경우에 이렐리아 킬이라서 탑 쪽이 조금 기분이 좋을 만도 뭐 풀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탑이 풀이 빠져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을 만도 서로 간에 좀 뭐 기분 좋은 구석 없는 구석이 있는데 1L 킬이긴 한데 1L도 풀이 빠져가지고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원래 이런 식으로 먼저 점 사당하면 보통은 지거든요 이때를 그냥.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반격을 되게 잘해서 세전이 패시브로 좀 잘 버티기도 했고 예. 그리고 계속 싸웁니다. 다 다음 스케쿨이 또 돌아오니까 그리고 드레이븐이 오고 있으니까 젠지가 이제 다시 밀어냈었죠. 자 그래서 바텀 라인전이 시작됐고 바텀 라인전 같은 경우에는 노틸러스가 좀 그러니까 레벨 뜰 때까지는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바루스 빨로 한번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렇게 딜교 저는 이 페이지 선수의 애니가 저 큐를 찍고 시작해서 방어강을 채워야 돼서 11위를 고르면 무난하게 라인전 풀어나가면서 한타 조합 애니가 뭐 사왔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드레이븐을 골랐다는 건 이 라인전 단계에서 내가 좀 더 힘을 쓰겠다는 신발에 포션 두 개 사왔냐 신발에 핑크냐 신발에 핑크 안 사왔구나 라인전 압박을 얼마나 잘해줄지 특히 요즘 드레이븐이 뭐 그렇게 된 지 좀 됐지만 막 이득을 많이 안 보더라도 일단 안 죽으면서 크기만 해도 그게 잠정 맞아요. 드레이븐 그냥 진짜 안 죽기만 해도 약간 좋은 핑 느낌 나게. 특히 이렇게 애니와의 조합됐을 때는 언젠간 터진다 느낌. 버스 데미지가 엄청 맞습니다. 자, 그러면 폭죽도 한번 제대로 터뜨릴 수 있을 거고요. 최근 애니 집중 기용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좀 들어가면서 싸움을 치고 탑이 그렇죠. 탑이 2대2 교전까지 가게 되면 봤어요. 서로 봤어요. 워낙에 세서 그렇죠. 일단 이레드 나르라는 구도 자체가 이렐리아는 푸시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매치업이다 보니까 정글러들 둘 다 알고 치고 있는 거긴 한데 위에서 찾아온 곳으로 보이면 그래서 일부러 남이야. 먼저 오공이 박으면서 딜교 좀 해줬고 되게 미니언을 놓고 보라니 근데 점프를 조금 템포가 늦어졌다가 이게 점프를 되게 좋아 발랐어요 서로 그리고 애니가 서로 먼저서 애니가 노플이라 애니 일단 잡았고 드레이븐
빠져주면 되죠 여기는. 하긴 하는데. 애니가 노플이라 저게 바텀에서 그 서폿 무는 게 되게 금기시대에 있긴 한데 저런 식으로 우리만 프리거나 할 때는 한 번씩 물면 또 의외의 킬이 또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리시 안 하고 오느라고 그 딜교 아까 당하고 리시 하고 오느라고 딜교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마 좀 죽는다? 죽었다 이러면 이마 좀. 아 근데 이게 풀을 빨리 썼으면 도란도 안 죽긴 했을 건데. 나르가 웨이브가 너무 안 좋게 죽어가지고 좀 손해가 있긴 있죠. 방금 죽은 동안 또 몇 마리 차가지고 글러들이 양쪽 다 탑 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바텀 쪽 결과가 중요했는데 풀피네 거의? 이게 죽나? 딱 약간 삐져나온 애니 점사. 아 이게 딜라이트가 좀 욕심부렸네. 저게 원래 그 노틸러스가 그랩 할 때 스턴 넣으면 그냥 그랩 다음에 평타가 안 되거든요. 어이고 킬 먹을 라인인데. 아 그래도 우리도 테리스니까 서로 잘 풀어준 것 같아. 이 라인에서는 도란이 만약에 갱을 시켜서 그냥 빠졌으면 빠지는 대로 손해가 엄청 크거든요. 최대한 드리블 해보려고 했는데 또 세주안이와 근접 시너지가 나온 거죠. 여기서 그리고 바로 또 자 추가 당면이 나옵니다 탑 쪽. 그래서 말씀하신 2키 기반된 자신 있는 이레리아. 이게 사실 오공이 지금 여기 땅굴파의 타이밍이 아니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렐리아도 이게 밀고 집 갔다가 다시 탑에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타이밍상으로는 땅굴파의 타이밍이 아닌데 오공이 좀 잘 보긴 했네요. 저게 5분 만에 탑땅굴 판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서 두 번째 캠프가 싹 나와가지고 돌 타이밍이 있네요. 특히 비니나르 요때 다이브 한번 하면 이게 또 맞돌인데. 그래서 커버 왔네요. 드레이브 먼저 끌었고 드레이브의 스펠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 오! 와 미친! 아니 이걸 이렇게 맞춰? 세주안이 근접 시너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리고 세주 먼저 탱. 무조건 잡겠는데? 아 메가나를 무서워서 메가나 때문에 저거 안 될까봐. 그리고 나르가 까가 좀 뭐야 덤조를 선템으로 가가지고 덤조의 룹이라 좀 잡기 좀 빡세 보이긴 해. 그래서 아까 되게 좋고요. 이게 사일러스가 어쨌거나 갱공을 통해서 빅토르 압박을 좀 줘야 되는데. 나 넘어갈 생각도 할게. 싸워도 돼. 와우! 잡았다. 진짜 잘했다. 저게 아예 2대2 견적이 안 반 템포가 느리다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주가 일단 뭐 용은 넘겨주고요. 바텀 힘을 바탕으로 아무튼 빅토르가 사일러스한테 압박을 좀 안 넘겨주나요? 일단 죽긴 했는데 그 다음 싸움 바루스 6렙이 의미가 너무 컸는데? 바루스 6렙이 말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아 이거 애매한. 이렇게 다 먹겠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일단 또 애니도 그래도 피노토 또 다음 큐가 돌 때까지 기다리면 돼서 그냥 무빙 땡기면서 서로 이렇게 나이스. 이게 딱 한타를 가른 게 그냥 바루스 6렙이랑 드레이븐 6렙이었죠? 드레이븐이 6렙이 안 찍힌 상태여서. 그렇죠. 그거 두 개는 포인트겠습니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대가 카이 타이밍에 잘 덮쳐가지고. 맞습니다. 여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을 본 이유를 본 T1 포인트 또 따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당장 교전 자체는 노틸세 쪽에 힘이 있기도 해서 여기서 6렙을 찍고 왔고 반대로 이제 조합 자체는 젠지가 되게 지금 타이밍이 센 조합인데 아마 캐리아가 첫 큐가 저런 식으로 안 나갔으면 더 좋기는 했을 거야.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패시브로 버티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 싸움에서 구매유시가 라인에서 딜을 제대로 꽂아 넣으면서 이거 잘 봤다. 살아있는 노틸러스가 엄청 거슬리죠. 저게 툭툭 때려대면서 왔다 갔다 하죠. 아래쪽 먹튀 이거 먹튀 너무 잘했는데요? 먹튀 기가 막히게 했는데? 자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젠지. 그런데 저지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한 번 또 이걸 여기까지 보나요? 근데 결과는 아무튼 DRX가 이렇게 밀 다시 한번 풀어주려고 이게 여기 뒤에 또 숨어 있긴 하거든요? 기다렸어요. 근데 아마 바로 죽을 거긴 하고 그 다음에 교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니 상대가 뭘 할지를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니나르. 미니나르 때 나르가 각 주면 그냥 궁부터 찍으면 무조건 죽거든요? 궁부터 딴 거 안 하고 궁부터 아 근데 뒤로 빠져버리면 한 명 더?
야 로테이션 도란도 그래서 도란도 적당히 최대한 의식은 예. 하고 있고요. 저게 아마 빅토르가 이번 판은 로아를 가는 게 안 죽으면 이긴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게 어쨌거나 상대가 N이고 팀이 미카엘 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타 조합 좋으니까 예.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게 좋을지 어지간하면 좋을 것 같긴 해. 사일, 드레이븐, 애니 이런 애들이 한 방에 못 터뜨리면 한타가 되게 애매해져서. 누구셨습니다, 활약 오너. 이번 시즌 대부분의 경우 유태 쪽 계열 서포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공먼저 찍냐 그냥 이거? 공먼저 찍으면 이게 연계가 애니가 스턴 잘 넣어줘야 되는데 애니가 이거 어? 구마유씨 죽긴 죽을 건데 이걸 그래서 교환이 되냐 안 되냐 교환이 되냐 안 되냐 교환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썬파라서 좀 세긴 세거든요. 걍 싸움 이길 것 같은데? 걍 싸움 이길 것 같은데? 툭툭 치고 있거든요. CC 연계 툭툭 뒤쪽에 패 툭툭 아 너무 애매하게 했는데? 센주 이게 그냥 걍 싸웠으면 이겼을 건데 잡을 거 잡고 어 애매한데요? 여기 다투면 이어지면서 죽는 하는데 전멸 실콜 그래도 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여기도 죽이진 못하고 사일러스가 버틸 만은 하거든요? 야 진짜 네. 아 이거는 좀 싸움이 좀 아쉽다 강 싸우면은 그냥 이겼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간 보면서 싸우다가 여기는 우리가 한번 포인트 크게 딸 만한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이게 딜라이트가 여기도 실수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바로 지금 저 세 명 딱 저 가게에다가 궁을 꽂아서 드레이븐 살려줄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노마크로 둬가지고 일단 저게 실수한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싸움이 이길만 했거든요. 사실 뭘 보든 이게 세주가 지금 썬파라 저 비벼지면 들어가는 딜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게 간 보면서 싸우다가 이렇게 하고 저 티버한테 그냥 딜 다 맞고 오공한테 바로 머리 이렇게 깨져가지고 결국 세주 아니라 한 번 더 딱 역시 킬이 많이 나오는 팀들의 대결답게 못 먹고 위쪽 이니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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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러면 런 빨리 해야 되고 선호하는데 그거보다는 만년설이 통해서 내가 안 미드 큰 상황에서 몰라 바로 풀어서 깨는 것도 뭐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웬만하면 조금 제왕입니다. 앞에서 풀어가지고 이거 좀 봐야 돼요. 뭐 네, 보고 가야 돼요. 그렇군요. 네. 괜히 재수 없으면 저거 못 터트릴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렐리아가 나이트 관리 하다가 합류할 것 줄까? 아, 주자 이거 텔 찍었으면 네. 쿨하게. 바다 풀 합류했어요. 자 분노 관리 좀 돼 있거든요. 예. 아래쪽 자리 잡고 있는 젠지라서 용 버스트 하고 싶은 예. 상황이고요. 그래. 아 이거 CC 형이 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고 단단하긴 한데 오너도 바로 수공이 대박이 나긴 했는데.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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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파고들었고요. 혼자서 예 혼자서 예 제우스 도망 그러면 부하네. 아 스치면 와. 이 정도 교환이면은 용은 아직 결말은 안 났습니다. 지금 세 명이 우물가 나름 괜찮나? 와 결국 나름 어 나르가 한 아니 그 들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상대 스킬도 많이 아니 근데 이게 심노딜이라 저게 네. 이렐리아가 국지전에서 아무리 세다 그래도 한타 때 점사 당하면 생각보다 금방 죽긴 하거든요. 저게 나르가 메가 되기 전에 한번 터트려 보려고 했는데 안 터졌고 이게 퍼버었는데 다 남았고요. 110이랑 우리 입장에서도 110이랑 바르스공이 덮인 위치가 되게 꽤 좋았어가지고 열심히 때리죠. 한번 해보는 과정에서 뭐 빅토르가 킬을 먹기는 했지만 상대도 드레이븐이 킬을 먹었고 해가지고 뭐 서로 간에 의미 있는 싸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지금 방금 사실 저는 T1 입장에서 아 이 용을 주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그 딱 그 판단이 들 법한 타이밍에서 이 정도 교환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상대는 지금이 제일 셌고 우리는 지금이 제일 약했는데 코어가 딱 뜨기 직전이라. 근데 이제는 싸움에 좀 자신감이 저도 좀 생기긴 하죠. 지금은 이제 로아도 나왔고 로아 세라프도 나왔고 저 군인수도 나왔고 아까보다 조금 더 할만한 구도여가지고 어떤 국지전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한타 단계로 갔을 때 오히려 메가나르 쪽의 존재감이 보이면은 젠지가 할 말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방금 전에 그런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렐리아가 3킬 먹은 거 치고 뭐 전령 주도권을 가져오긴 했지만 드레이브리 먹고 저 아래쪽 이거 일단 잘린 거 같은데. 어 보란이 실수했다. 보란이 큰 실수했는데. 두 번째 공? 조금 봐야 돼요. 조금 봐야 돼요. 아, 배든데? 씨 배든데? 바론까지 나가겠는데? 잡고 브린들 한 명 업그레이드 위험 브린들 4명 잡아줍니다. 바로 또 나와 있고
거거든요. 방금 용 타이밍이 아 이게 되게 애매했네. 포지션도 포지션이었는데. 아 이게 물론 여기는 변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한번 아 2차 아 근데 이 위치는 어? 오! 그나마 진짜 천만 다행. 와 그래서 바론까지 연결됐으면 확실히 좀 큰 득점이라고 봤는데 티원이 빼고 여기는 애초에 포지션이 망가져서 그러니까 용을 버릴 거면 버리고 말 거면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용 버린다고 그렇게 손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르가 텔 없는 상황에서 탑을 그냥 밀 수 있어서 탑 밀고 미드 밀고 하는 쪽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급하게 올려다가 이게 포지션이 다 망가져서 텔을 늦게 탔다기보다는 애초에 포지션이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늦게 잡은 거라 그나마 도란이 이게 던져줘가지고 이런 강이라도 좀 나온 거긴 한데 예.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이걸 들어가서 이걸 강타스. 와 1100 67인가요? 제지도 네. 최대한 바론 쪽 뒤중질하려고 했는데 T1이 같이 때려버리니까 바론이 저 텐트리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해. 일단 스틸로 어느 정도 나름 그래도 스틸하면서 시간 벌었으니까 좀 버텨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많이 많이 필요해. 이분이 완전 일반적인 이 양피지 쪽 아이템 트리. 으이 뭐야 이거? 그냥 가란 간대. 아니 와우야. 집을 안 가고 옆에 있었습니다. 와우와우도 좀 머쓱하죠? 지금 표정이? 한번 해본 느낌. 그러니까 이게 드레이븐 궁으로 오공궁이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한 건데 머쓱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비토르한테 시간이 간다는 거여서 사실 이렇게 교전이 잦은 조합은 이미 좋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어 왕호야 왕호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맞으면 죽어요 당연히. 어 근데 위 이렐리아가 왜 위에서 상륙하다 끊겼고요. 텔 찍었구나. 근데 이렐리아랑 저거랑 없으면은 뭐 우리도 뭐 어? 뒤텔 찍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보란 위치가 쪽으로. 야 이거 한 번만 살아주면 안 되냐? 어떻게 한 번? 너 어떻게 사냐 근데 이거? 어? 왜 W를 썼지? 그러면 다시 여기라도 상대 이너 투자됐으니까 미드로 맞죠? 즉 구마이즈가 상대편으로부터 멉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애초에 강팀들 간에는 판단 속도의 문제거든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서로 간에 교환을 하기 때문에 턴은 쪼개진 팀들입니다. 이 팀들은요 어? 아 루스바 없는데? 오너가? 야 궁 잘 찍었다. 궁 너무 잘 찍었다 노틸. 와 와 캐리야 이거 미쳤다 이거. 어 아래쪽 도란까지 두 명 두 명 노리고 있어. 두 명 두 명 어 중력장 순간적으로 본인 인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주안이 점사할 생각이었는데 티원도 빅토르랑 바르스가 왼쪽 오른쪽 와 방금 너무 잘했다 노틸이. 그래서 상대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는 뭐 딜 부분에 약간 템적 선택에 의해서 좀 약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서로 실수가 되게 많은 게임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임 특성상 한 번만 정신 차리면 그대로 게임 끝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젠지한테 기회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도란까지 막 상륙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가 여기서 세주안이 점사 하자가 돼가지고 빨려 들어가요. 세주 쪽으로 보시면 그래서 페이지 위치가 아래쪽에 페이지 찍고 바로 저기 평탄대 쳐주고 바로 아래쪽 그랩 쳐주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킬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대승 거둔 자 T1이기도 하고요. 잔다 4시쯤 잔다 치면 되게 많다고 보는데 둘 다 좀 빡세긴 하지. 자 아래쪽에서 이렐리아가 그래도 사일러스는 이렐리아한테 안 되죠 이거는. 어? 가비. 그렇죠. 그니까. 아 그렇죠. 아니 사실 이렐리아가 그동안 한타에서 맨날 물결에 휩쓸린 느낌. 다 남기고 죽긴 했는데. 야 좀 어떻게 살려줘 봐라. 아 미친. 또 한 번 해주면 안 되냐 오늘? 아! 다음 큐. 아 여기는 여기라도 아 이렐리아가 제일 싫어하는 한타. 그리고 빌드 자체가 애초에 지금 한타 쪽에 너무 취약해서 예 그렇게 본인들 본인은 갔는데 아니 서로 실수가
아래쪽에 일기토에서부터도 시작된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아니 이게 정면 선보도 있었고 메이커는 끊었습니다. 메이커를 빠르게 잘라내는 데 성공했고 맞춰서 구마유시가 잘라냈기 때문에 네 이 잠수 볼 수가 없죠. 예. 서로 난장판이야 서로. 노티라고는 또 다른 매력인 깜짝 이니시가 대박인데. 아니 왕호야! 깜짝 벼락 이니시가 나오고 노티는 그냥 확정 이니시가 장점이고.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뭐야 이것도 왜 여기 포즈 뭐야? 네. 어 그쪽이요? 딜라이트 무브 있고 페이커 아 커트?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아니 1세트에 D1 재미없어! 아니 우리가 후반 조합이 나름 나쁘지 않은 건 맞거든요? 근데 이렐리아가 나오는 게임은 언제나 그렇지만 애초에 후반 조합을 이렐리아가 껴있는 팀에서 후반 조합을 생각을 생각이라는 거를 한다? 그 순간 그냥 가버린 거긴 해. 자! 이제 잘하면 됩니다. 빅토르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어요. 네. 아까 그 3시 한 반쯤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12분 늦어가지고 원래 이상혁 지각하는 거 뭐 하루 이틀 일 아니었어. 어? 딱 그 퍼포먼스만 딱 보여주면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치는 거거든. 그 이렇게 싸우면 지더진이 둘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은근 괜찮은데? 일단 먹었는데? 일단 먹었고 각이 은근 괜찮은데? 각이 은근 괜찮은데? 초비 피너시 들어와도 저거 한번 어차피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빅토르 각이? 빅토르 각이? 아 씨발. 페이지도 잡고 좀 했습니다. 지금 아직 살아 있어서 먹긴 먹어. 오! 지상 봤을 때 아, 미친 중력장. 헤엽! 헤엽! 케이스 스탑. 맞습니다. 야구다. 그리고 지금 탑으로 밀고 들어가면 그냥 가면 밀고 들어가면 사람이 없거든요. 제우스 혼자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주범이가 상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나왔지. 참비 아니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꼬였지? 어디서부터 꼬였냐? 이렐리아가 3킬 먹은 거 치고 너무 조용했다 1번. 중간중간에 잘린 부분이 너무 많았다 2번. 그리고 로아 세라프 비토르를 가긴 갔는데 결국에 로아 세라프의 이유를 못 보여주고 졌다 3번? 저기 차라리 뭐 그 리안드리나 그쪽 템들이었으면 아 우리 망했지만 그래도 4코 나오면 3코 나오면 뭐 희망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니 저번에도 그 샘박전에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모닝똥 하고 오거든요. 오늘도 제가 안 하고 갔다 와가지고 애들 쌀 거 제가 대신에 오늘도 좀 시원하게 싸고 올게요. 네 젠지가 티온을 상대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쪽다 넘겼었기 때문에 자 시원하게 갔다 왔어요. 이번에도 그럴지는 네. 지켜봐야겠죠. 아오 네. 자 애니 배당고 LCK에서 그게 진짜 바로 슬픽. 네. 오공 또 할 거야? 일단 오너는 세주를 한번 더 해야 되고 우리도 이렐리아 말고 다른 쪽. 아 이러면 제리 룰루 쪽의 확률이 일단은 좀 높아 보이고요. 잡아주겠다는 세주는 밸런스 오너가 많이 하니까 일단 오너는 세주를 주고 늘 거기서 한번 비트는데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채워넣은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 앨리스를 우리가 앨리스 갈까요? 안할 이유가 없어요. 카르마가 여기서 나오면 좋은데 먼저 벤을 찍어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T1이 좀 많이 보여주는 뱀빅 패턴이죠. 제이스를 먼저 찍고 먼저 가져오는 것도 실제로 제이스 이러면은 뭐 괜찮죠? 이게 서포트에 서로 내리는 구도라서 막상 여기서 노틸 같은 거 나오면은 또 무서울 수도 있기는 했는데 룰루가 나와가지고 좀 땡큐긴 해요. 이게 지금 벌써 우리 팀이 이니시 내성이 그냥 없거든요? 소라카벤 바르스 소라카가 진짜 세긴 해. 그냥 무난하고 아 서포 바르스 서포 바르스도 그 전략이기는 한데요 오히려 그런 쪽을 서포 바르스는 좀 그거 해라. 아 조합 존나 좋다. 근데 아지르벤 냈구나. 그거 하지 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리 빅토르가 있을 때 그러면 아예 우리 그냥 조합의 컨셉을 포킹 빠킹으로 가볼까? 조이 같은 게 나와버리나? 코르키도 느낌 괜찮은데? 아니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아 그거는 카사딘입니다만 그래도 상대 그 부분을 쳐내게 나가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뭐가 나오든 앨리스니까 그래 앨리스니까 앨리스니까 아, 앨리스 바로
아. 결국 카사디는 엘리스의 바르스칼리니까 위아래서 그럴 거면 미드 주도권 있는 거 해가지고 같이 버텀 내려올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약간 어설프게 카사디는 후반 챙긴 느낌인데. 제이스 상대로 무난하게 버텀 주시. 아니 상혁 씨가 약속을 되게 좋아하네. 이게 참 약속 시간에 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건데. 아지르는 벤이니까 아지르가 안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미드에서 주도권 잡을 수 있는 챔피언, 그러니까 뭐든 막말로 그 저번에 나왔던 세트 마냥 그런 것도 괜찮긴 했는데. 강하게 압박 넣고 이거는 제가 그 티어맵픽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그런 그림이 나와야겠네요. 아 이거는 좀 애매한데요? 충분히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든 또 한 번씩 이기긴 하는데 왜 이기는지 모르겠어. 아니 저번에 그 경기도 사실 되게 애매했는데 그 카사딘이 바텀 와서 3킬 먹고 또 카사딘이 게임 캐리 했잖아. 그것 마냥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때도 칼리 서포트 아니었냐? 아니 그게 그 기억이 살아났나? 아 그건 잘못된 기억 같긴 한데 이게 참. 자 경기 보겠습니다. 티안! 하나 둘 셋! 아 티안 화이팅! 티원과 젠지, 젠지와 티원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강퀴피셜이 젠지 의도를 알 수 없는 쓰레기 맨픽이라고 했다고? 강.. 젠지? 장두가요! 티원이 아니고 젠지? 그래서 젠지도 그쪽으로 동선신경도 많이 쓸 거고 움직임에서 신경 쓰기 위해서 한번 쓱 와본 거죠? 네. 그렇죠. 블루 진영에서 애니와 카르마를 다듬은 리스까지 젠지가 쳐맞다가 끝날 것 같다 그랬다고? 바타딘이잖아. 그렇다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AD 진짜 맞다는데? 진짜 무력한 챔피언이거든요. 주도권이 있기는 한데 그게 나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드가 만약에 그 진짜 주도권 있는 거였으면 와 이거 그러니까요, 칼리 예. 나오면서 잘 짰다. 뭐 3라인 주도권 갖고 앨리스로 다이브 치겠다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카사스민은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예. 맞는 말이긴 해. 틀린 말은 아니야. 야, 진짜 틀린 말은 아니. 카사딘과 W 존나 세거든요 카사딘이. 유지력인데 그래도 채웠거든요. 대놓고 이렇게 만나면 어 근데 이 정도 딜교환이면 패클조이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뭐냐? 빅토르가 수학에 나시네? 카사딘은 마법사인 척하는 근접 인파이터 예, 네, 네, 추가적으로 더 맞았어요. 아 그렇... 양팀의 피게이머 승률은 뭐 좀 안 좋으면 준수한 거 저거 축축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시청에 방해되니까 아이고 아프다. 완벽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좋게 얘기해서 섞어놓은 조합이었는데 전판에도 이번 판도 자 안 보이게 왔는데? 안 보이게 왔는데? 정글 바텀이 약간 따로 노는 뱀픽이 나와서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잘 이렇게 요리 맛을 낼 거냐는 세 번째 웨이브냐 이거? 세 번째 웨이브 다이브? 2일 다이브거든요? 다이브 생각하거든요? 우는 아래쪽에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과연 근데 이미 조금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2일 다이브는 안 되겠고 3위 다이브긴 한데 미드는 저게 3렙 찍긴 했는데 붙어서 일단은 아니 이게 그만큼 카사딘이 원래 템포가 이거 밀고 다이브하면 3위 다이브거든요? 네 번째 웨이브 아래쪽은 3위 다이브 한번 보나? W 한번 미리 쳐주고 거의 한번 넣을게 빅토르가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게 핵심이죠. 네. 미드가 풀렸고 빅토르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 턴을 바텀에 풀어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얼링이 온! 템포가 빠른 조합. 아니 그니까 이게 카사딘이 템포가 느리다고 해도 두들겨 맞으면서 CS 먹고 버티는 걸 이제 얼마나 잘하냐가 포인트인 건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바텀 다이브라는 과정에서 그니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진짜 클린즈 빠지고 텔 빠졌다. 벌었고 여기서 앨리스 게이까지 중격탄 먼저 깔고 이거 뭐 맞추면 어쩔 건데 카사딘 이게 슬픈 게 뭐냐면 카사딘이 6렙 전에는 정말 세상에서 거의 제일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 하이픽 별로 없어요. 근데 저런 거라도 케어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앨리스 입장에서 네. 그래서 결국에 목적 네. 자체는 미드 바텀 쪽에 케어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 뽑은 앨리스 픽이고 그리고 이런 차가 어? 어? 이게 바, 죽어? 바, 하지만 이게 뭐 거의 그러니까 딜교를 미리 땡겨가지고 뭐 좀 그렇죠. 2점을 살리겠다? 원딜 필 뺀 거니까 물론 이쪽도 세주하니가 와 있긴 해요. 한 번에도 압박이 대리가 체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 이거는 나름 되게 잘 네. 이게 다이브가 아, 되나? 이게 뭐죠? 딜라인 쪽으로 딜라인 엘리스 와! 카사딘도 한번 왔어요. 예. 어 카사딘 뒤... 예. 한 입만 킬을 와! 아 뭐라 먹고 갑니다 그래도 와 결국에 어? 그리고 바텀 쪽에서 어떤 그 캐리어가 여기는 뭐 1대1 두면은 괜찮고 그쵸. 여러 가지 빌드 카사딘 한번 터진 거 치고 예, 이 정도면은 그렇죠. 결국에 바텀 에임으로 제이스는 계속해서 편한 파밍 해냈고요 맞습니다 와 아래쪽에서 대량 득점을 했습니다 팀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구만 휘의 스킬샷도 아주 빛이 나서 그니까 야 여기서
와우. 얘 끝자락까지 그냥. 아니 이게 왜 되냐? 이게 왜 근데 그 쟤네 젠지는 왜 바텀에서 리쿠라마 안 찍었냐? 한 발에 두 명이었어요 거의. 그리고 풀어냈던 카사딘까지 합류시키면서 정글까지. 캬. 자 누가 킬을 먹었던지 간에 아무튼 3대 1로 앞서 나가는데요. 자 턴버 소모가자. 이러면 다 풀리긴 했는데 카사딘도 풀리고 바텀도 풀리고. 젠지한테 있어서 그냥 눕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T1이 그 앞서 말한 그 장점이 나올 만하거든요. 왜냐면 바텀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라인이 하나 생겼으니까. 이게 정글이 그러니까 상대 세주 입장에서 바텀을 계속 봐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그만큼 그 카사딘이 받는 압박이 없어지고 제이스가 1대1로 최고를 한 칸씩 뜯으면서 그 인게임을 찬찬히 뜯어봐야 되긴 하는데 젠지 바텀이 좀 욕심을 부렸어. 이게 T1 입장에서 바텀 다이브 말고 그러니까 게임 진행이 아예 안 되는데 근데 딜교가 저렇게 될 때까지 바텀에서 서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무한 다이브 준비. 그러니까 이게 다이브를 안 해도 그러니까 세주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다이브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렇게 딜교만 쭉쭉 해도 세주 안 오면 다이브 안 오면 다이브. 자 세주가 오긴 했는데 이러면 그냥 빼버리고 그리고 체력 관리가 잘 돼서 받아칠만 하거든요. 어? 되냐 이거? 다음 고치? 아니 이게 한번 풀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긴 할 건데 이게 왜 풀리냐? 그리고 급하게 안 했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쪼여 놓고. 그러나 카사딘 점화가 있었기 때문에 점화까지 부족한지를 메꾸는데 충분했고 최대한 포탑을 이용해서 버텨봐야 되는데 포탑하고의 거리 벌리면서 어그로 핑퐁이 환상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한번 풀리면 이렇게 되지. 근데 그게 풀리면 안 되는 게 풀려가지고 이게.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킬건은 100% 60이가 됐습니다. 40이가 됐습니다. 세주가 강탄을 없어요. 예. 이게 왜? 세주가 강탄 없어도 그래도 6렙니까 뭐 12? 한번 싸워보죠. 레네코 세니까 레네코 이용해서. 근데 카사딘이. 아니 근데 여기도 뭐 나름 이게 빅토르가 지금 쓰레기 타이밍이긴 한데. 와 잘 뺐다. 하거든요. 예. 워낙 발빠른 친구들이라서. 아 맞죠. 결국 똥을 좀 잘 싸고 있는 게 좀. 오? 그리고 피더. 더 벌려야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젠지는 버텨야 되고 우리는 더 벌려야 되긴 하는데. 아니 이게 내가 알던 롤이 아닌데? 증명해야 된다는 거. 아니 이거는 참 재밌네요. 과정이 괜찮아서 돈 차이 자체는 꽤 벌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 그래서 이쪽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안 당해주면은 이미 바텀이 날라가서. 그렇죠. 예. 깊숙이 뭔가 잡힐 각이 안 나옵니다. 제우스. 상대편 더욱더 압박하겠죠. 그렇죠. 바텀은 어차피 내줬으니까 탑 디나이라도 좀. 예. 아, 그리고 용도 많이 벌리긴 했다. 4천 벌렸으면은 초반에 많이 벌리긴 했다. 진짜 많이 벌리긴 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같다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맞아요. 이게 근데 벌린 게 그 라인전에서 벌려놓은 건 되게 좋은데 어쨌거나 돈을 칼리가 좀 많이 먹은 느낌이기. 어이구 어이구 예 궁 빼 궁 뽑고 제리궁 카사딘 궁은 일단은 클리 라인 클리어가 좋은 초비 선수를 미드에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싶은데 근데 창 일단 커버가 있긴 하니까. 아 진짜 무슨 벨 뿌셨고 아직 13. 이거 그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케이틀린 하듯이 지금 운영을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팀 전체가 약간 케이틀린 하는 것 마냥 라인전 빨리 부수고 케이틀린 미드로 올려가지고 미드로 올린 케이틀린이 라인 클리어라든가 아니면은 케이틀린이 이제 그 미드 와서 채굴을 하든가 뭐 그런 느낌으로 약간 벌리. 일단 구마이즈 던지고 오 나름 그렇죠. 풀 이쁘게 뽑았는데? 저게 결국 장 이거 뭐 중장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갖다 박았고요. 근데 이 이후에 T1이다 보니까 또 얼마나 더 잘 굴릴지가 궁금한 거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 굴린 게 맞는데 이 다음에 얼마나 더 잘 굴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굴린 거보다 더 굴려야 되긴 이대로 그러니까 30분 가면은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좀 빠릿빠릿하게 굴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중심은 바루스긴 해요. 바루스가 지금 템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와서 그냥 맞으면 죽어가지고 그래서 미드 쪽으로는 좀 안 뚫리니까 차라리 탑 쪽 바텀 듀얼을 투자하면서 좋다. 이게 맞지. 탑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지. 자 정글이 봐주고 그러니까 카사딘까지 또 올라오면서 어이구? 이쪽도 근데 뭉치긴 했는데
자 페이커가 뒤를 네. 한번 노려보고요. 잡아보고요. 어이구. 근데 바루스가 세겠어요? 도착할 수만 있으면. 가사는 근데 좀 더 보죠. 와 이거 왕호가 꼬리 자르겠는데.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죽는. 피나우르가 나름 힘이 있어서. 왕호가 RF를 탄 게 되게 좋았는데요. 어? 그만. 그만. 안 돼요. 안 돼요. 마고이신 안 돼요. 그래도 카사딘이 킬 먹으면 네. 게임이 비벼지면 결국 웃는 건 젠지가 되거든요. 비벼지면 더구나 현상금을 좀 큰 걸 먹었어요. 어? 그래서 바로 얼마가 대비 싼 거 먹었는데 진짜? 제리가 1800원을 한 번에 예 앞서 3000차 났었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 죽는 것까지는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어. 워낙에 많이 나름 벌려놨. 우스야! 어떻게! 어떻게 한 번만 살아줘! 아! 우스는 어차피 플랜에 없었어. 바루스가 카사딘이랑 바루스만 안 죽으면 이 정도는 해프닝으로 넘겨줄 수 있어.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억제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벤지가 네. 나름 교전이 클템은 빅토르에게만 했거든요. 빅토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피넛의 이 움직임이 예. 살아서. 아니 RF 미쳤어. 저게 본네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풀 탔으면은 그대로 쓸릴 각도 좀 나왔을 건데 왕호가 이 RF로 구도를 바꿔가지고 가장 귀한 목숨 그만하신 커트. 그나마 카사딘이 킬 먹어서 다행인 건 맞는데 그리고 이 이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장면까지 다 고려하면 결국 탄다? 탔어? 어디일까? 두꺼비 한번 쳐볼게. 풀까지 빼고 죽였어. 그니까 풀까지 약간 킬 양보하는 과정에서 자 지금까진 괜찮아. 아직까진 해프닝으로 넘겨줄 수 있어. 근데 더 굴려야 되긴 해. 더 격추시켜! 격추시켜! 아 까비! 괜찮아 칼리고 있으니까 여기는 아 개까비! 그래도 T1이 지금 동원 앞설 때 이득을 봐야 되는데 맞아 이득을 더 봐야 돼. 그니까 4천 굴린 거 잘 굴린 거긴 한데 더 굴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 더 못 굴리면 그니까 속도 죽는 순간 그래도 나름 나이스! 지금 젠지가 여기서 고개 들라 그러면 어딜 하면서 그냥 돈가스 망치로 그냥 후려쳐야 되는 거라서 잘못 본 거 아닌가 이거 아닙니까? 젠지 입장에선 좀 해볼만 타임 받은 아 이거는 좀 날카롭긴 한데 카사딘이 정면은 없거든요. 당신! 카사딘이 아무리 슈퍼마리오라고 해도 계속 무한 점프는 아니라서 태 잘 찍겠다. 잘 찍었다. 태 잘 찍었다. 그래서 빵이야. 한번 집에 가. 네. 아 예. 이게 조합이 앞라인이 좀 부실하기는 한데요. 두 명이 두 명 대로 피노지만의 와. 지금 룰루가 일단 팀이... 뒤쪽에 있긴 예. 하거든요. 룰루가 오면 예. 알고 있어요. 예.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티원도 상대예요. 여기서 연계가 사단들이 빠지고 친구가 오기 전에 친구들이 밀어내리 아예 오기 전에 선열. 버텼어요. 도착. 버텼다. 오라질로 와. 오라질로 캐리아가. 엑셀 빨리 보. 너무 과속하진 말고 아, 120, 130, 140 과속이긴 한데 빨리 어느 정도 어그로 핑퐁이 돼요. 네. 때문에 더 굴려. 벌려라 이제 7000 6500 아 6500이면 오케이긴 한데. 그러니까 젠지가 치고 나온 거예요. 좀 할 만하니까.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았죠. 네. 그 타이밍 자체는 T1의 타이밍이거든요. 예, 플레이 굉장히 좋아. 아니 이게 여기도 그러니까 젠지가 선 설계는 좋았는데 T1이 지금 보면 뒤에서 달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될 만한 저 W가 맞았으면 됐을려나? W 맞았어도 난 개인적으로 안 됐을 것 같아. 왜냐면 레넥이 스킬 다 빠져서. 그러니까 젠지도 급해. 젠지도 이게 아 우리 이득 볼 수 있을 때 봐놔야 후방 갈 수 있는데 하면서 젠지도 급해가지고 우리는 진짜 급해야 되고 젠지는 좀 약간 캄다운 할 만도 한데 젠지도 급해요 지금. 이게 T1 입장에서 OK가 나오는 순간은 언제냐면 저게 그 미드 주도권을 잡고 사이드 2차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OK가 나올 만한 사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2차를 결국에 못 건든다? 못 건들고 왔다. 젠지 개급한데? 개급한데? 이거 뭐냐 이거? 아 진짜 개급한데? 존나 센데!
덤빈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무덤까지 오히려 빅토르가 키를 먹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마관신의 루덴의 급을 존나 센데 그게 그냥 센 게 아닌데? 아니 저게 옛날 빅토르 누가 데려왔나요? 아니 이게 젠지가 급했거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제리 빅토르 위치 보면 지금 뭐 뒤태를 찍는다곤 하지만 T1이 너무 좋은 위치여서 괜찮았는데 야 이게 데미지가 와 씨. 들어가서 치고요. 선현이스가 차라리 AD한테 맞으면 좀 오래 버틸 텐데 빅토르한테 버스 데미지. 우리는 좀 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탈선하기 직전까지 그 차 뒤집히기 직전까지 일단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를 걷는다는 게 뭔 소리냐면 정리될 거 다 정리되고 포킹 이거 리필 세주인데 이거 리필 세주예요? 어 카사닌 없는데 아씨. 아, 잘 뺐는데? 잘 뺐는데? 리필 못하게. 바루스! 초비! 슛! 그렇지! 그렇지! 그래, 카센 드디어 왔어! 좀 늦어! 오래 기다렸지! 오래, 아, 너무 많이 기다렸어! 그래도! 오래 기다렸지! 환상적으로 했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근데 진짜 아니 탈진 들고 있어서 탑에 있는데 그 아래쪽에서 싸우려면 어떡해. 타이밍이라서 거미줄 타기로 아래로 이게 사실 젠지 입장에서 여기까지만 있어도 완전 개이득이었다. 저 칼리궁 빠지고 리필 세주라서.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간 거 여기까지도 뺐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빅토르가 싹 저 서포트 칼리한테 야 저 그림이 진짜 많이 나온다. 서포트 칼리한테 애들 왜 이렇게 빨리냐? 저번에도 서포트 칼리한테 빨려가지고 게임 지지 않았어? 여기는 왕우가 좀 빨렸죠? 아 이거 바루스 찍으려다가 칼리 찍었나? 그러니까 잘 큰 상대. 저 그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제리쇼가 나왔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네. 좋다. 제리 딜이 안다. 자, 페이지 잡아. 뭐야, 롤 내내 그냥 터져 버렸고. 지금도 똑같아요. 와우. 밥이 먹고 싶은 제. 근데 시원이 결국 상대를 더 이게 밀어붙여서 만골차. 롬바 먹으면 계속 찍고 상대편은 피노도. 야 5초는 기다려줄만하다. 위에 시야도 다 있는데. 차이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겠죠. 아, 네. 오케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예, 기다려 먹어라 그 말 좀 줘야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도. 와 이건 마구유시가 잘 봤네. 이거 아래쪽에 저 세주가 있어가지고 이게 빅토리 입장에서도 볼만했거든요. 근데 이게 마구유시가 요우무 키고 달려와가지고 궁풀 던지고 이거 너무 잘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될 거 다 정리되고 2차 건들러 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면은 T1이 질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걸? 왜냐면 결국에 바루스랑 제이스가 바루스 제이스 앨리스가 상대 저런 조합 상대로 되게 그 포킹의 강점이 있긴 있어서. 마구이시야 칼리궁 믿고? 근데 칼리가 살아라 제발 살았고? 어? 레네콘이 암라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저런 거 죽고 사는 게. 근데 와 다행이다 진짜. 칼리궁 믿고 저렇게 앞으로 달려가는 거 좀 재밌긴 해. 조금씩이라도 한 젓가락씩이라도. 자, 그러게 칼리가 노데스네.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 게임에 칼리가 노데스요. 티원이 빅토르를 노리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2차 건네기 시작하면 끝난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필드 싸움이 되게 애매한 거지 공성에는 이쪽이 반격을 못 해가지고 맞아주는 건데 진짜 예, 자리 봐라. 역할하는 선수들이 들어갔다가 진짜 4분의 1피밖에 못 버텨 못 버텨. 그러니까 저기가 한번 이렇게 처박히는 순간 그 세주안이 로또 이니시 말고 없는데 아니면 빅토르가 진짜 앞을 쓰면서 다 지지는 거나.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칼리궁이 있어가지고 못 비벼 저쪽이 2차 건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공성만 들어가면 우리가 무조건 좋아서. 와우! 어 넥서스 넥점사 어 넥점사 이 새끼야. 오 와 진짜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와 그래 애초에 너무 힘든
조합이긴 해요. 맞긴 해. 그러니까 애초에 룰루를 해준 게 개땡큐야. 제가 그 뱀픽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룰루를 해줘서 진짜 개땡큐야. 아니 근데 이게 카사딘이 이게 의미가 있었냐? 이게 카사딘 말고 딴 거였으면은 나 훨씬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후반 보험이라고? 아니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애초에 이렇게 뽑아놓고 후반에 갈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거 후반보험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사망보험이야. 게임 끝나고 나니까 아 그래도 카사딘 쎘는데 약간 졌으면은 아 그래도 카사딘 16렙 찍고 뭐 어떻게 됐으면 몰랐는데 세주필 세주 랭크 볼게 이거 랭 이빠졌다 쿨 짧아 세주 잡았어 세주 잡았어 유지해볼래? 유지 룰루치야 룰루치 까야 돼 무조건 쿨가 오네 나 풀 없어? 어 찬스 찬스 얘 정어 얘 정어까? 라인 어 너랑 풀 같이 돌아 오케이 나 궁 돌아 궁 5초 랭크 초진이 있다 쎘다 천천히 본다 아 천천히 할게 그냥 카운턴 얘네가 걸어야 돼 천천히 봉!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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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칼리공 칼리공 나 천천히 스피, 천천히 나 천천히 타워 대리공 야 비틀필 비틀필 대리필 타워 룰루쉘 빠졌다 룰루쉘 돌아 아 오야야 타워 나이스 GG 이게 원래 그 미드 죽은 순간 솔직히 저는 게임 반절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왜 반절 갔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실 얘네 가장 큰 미션이 안 죽으면 게임 끝나. 얘네가 레벨 뜰 때까지 세주가 레벨 뜰 때까지 안 죽으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미드 박살 났죠 일단. 근데 앨리스는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돼. 이게 지금 세주도 일부러 윗동선을 먼저 밟은 거야. 일부러. 왜냐면은 이게 바텀 다이브인 게 거의 99% 확정이니까 윗정글을 그 타이밍을 삥뽕을 하려고 2랩 지금은 안 죽는단 말이죠. 왜냐면 네 번째 웨이브가 왔을 때가 3위 다이브고 세 번째 웨이브를 완벽하게 밀었을 땐 2일 다이브인데 그 세 번째 웨이브가 완벽하게 안 밀려면 2랩 다이브란 말이야. 바텀에서 이번 웨이브엔 안 죽는 게 확정이야. 이거 죽으면 말 안 돼. 여기서 지금. 근데 이번에 요 웨이브 3위 다이브 이 레벨 다이브 이거는 죽을 만하거든요. 3위 다이브라서. 그래가지고 미드를 따고 왜냐면 세주가 미드갱을 했으니까 미드를 다이브를 한 거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세주가 여기 있었겠죠. 윗정글 클리어했고 여기 맞춰주고 그래서 초비가 테를 찍어 여기까지 설계된 움직임이야. 그리고 세핑으로 오는 세주가 이제 이걸 채워주는 거야. 세핑으로 오는 세주가 그래서 세주가 아랫정글 돌아 아랫정글 돌고 바텀에서 피가 이 정도면은 세주가 한번 봐줄 때 지금 봐줄 때 리콜을 찍어야 돼. 지금 리콜을 찍어야 돼. 세주가 봐줄 때 아랫정글 캠프 클리어하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도 이전에 찍었어야 됐는데 이미 지금 보면은 지금도 피가 포션 하나에 피가 이만큼이잖아. 클린즈 빠졌고 가야 돼. 이거 웨이브 손에 뭐 한 웨이브 보더라도 그냥 가야 돼. 안 가면 게임이 나가리가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가야 돼. 말 안 돼 이거 안 가는 게. 지금 가고 세주가 윗정글을 클리어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앨리스도 윗정글을 돌아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캠프가 서로 바뀌니까. 근데 세주가 지금 억텀 하는 거거든요. 억텀? 이제 지금 포션 다 빠지고 피가 이만큼 돼 있잖아. 억텀이야 이거 세주가 지금 내려오는 게. 왜냐면 앨리스가 지금 집을 가면 앨리스가 위를 가야 되거든. 이제 여기서 한번 봐주고 지금 갔어야 됐는데 못 갔죠? 이전에 갔어야 됐다. 이전에 여기서. 왜냐면 티원 입장에서 지금 다이브 못하면 게임이 없어. 없어 그냥 게임이. 근데 여기서 집을 갔다가 서로 새 컨디션 미드 새 컨디션 정글 새 컨디션 바텀 새 컨디션 오면은 그냥 4레벨 무난하게 찍으면서 완전 풀피 3대3 다이브는 절대 안 돼. 절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텀에서 리콜 찍고 이거 웨이브 한 웨이브 버려야겠죠. 근데 여기는 탱크 미니언이라 미는 것도 느리겠죠. 그래서 아마 집 갔다 오면 3마리 근거리 3마리에 뭐 탱크가 죽을랑 말랑 그렇게 해가지고 리콜 찍고 오겠죠. 그러면 세주가 아래캠 클리어했고 지금 얘네가 집이라고 치면은 위에 칼부 정도 하나 먹고 내려오겠죠? 그럼 그동안 앨리스 뭐 할 거야? 칼부 없고 늑대 없고 아랫바위기 없고 미드갱 하나 찔릴 거밖에 없는데 그럼 그동안 앨리스 뭐 할 거야? 할 거 없어. 앨리스 붕 떠야 돼. 그럼 미드갱을 찌르겠죠? 미드갱 찌르면 그냥 이 카사딘을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이걸로? 고치를 맞춰봤자 뭐 할 건데? 뭐 안 돼. 뭐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다 새 걸로 와야 젠지 입장에서 안 죽어 바텀이. 룰루 6렙 찍는 순간 3위 다이브도 어렵단 말이야. 그 시간에 버티는 거지. 억지로 바텀에서 CS 손에 안 보겠다고 억텀하다가 여기서 딜고 박살나고 이제 어쩔 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앨리스 오면 이거 웨이브 이제는 못 버리잖아. 어떡할 거야 이제.
그 여기서 풀 쓰고 딜교 한 번 더 한 거. 이것도 좋았죠? 이것도 좋았죠? 억터만의 순간 이게 안 돼요. 저 캐리어도 잘했지.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집을 가냐? 옛날엔 다 갔어. 옛날엔 앨리스 나오면 강 갔어. 진짜 진짜 옛날엔 다 갔어요. 이게 앨리스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그냥 바텀에서 저렇게 그 피 교환 되기 전에 저렇게 서 있는다? 애초에 픽을 픽 자체도 저렇게 안 뽑겠지만 옛날엔 다 갔어. 그리고 조합이 진짜 어려워요. T1의 조합을 뜨다 보면은. 근데 항상 성공시키는 거 보면은 참 T1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올 순 없어. T1이 이겨서 진짜 아, T1의 클래스를 증명했다. 이런 말은 진짜 나도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조합이 좋다는 아 이게 조합이 좋다는 진짜 잘 모르겠어. 아, 이게 조합이 좋다는 잘 모르겠어.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올 순 없어. 아 미드 카사딘 말고 딴 거 했으면 진짜 나 완전 T1 조합이 좋다고 얘기하긴 했을 건데. 너무 좋았어요. 카사딘에서 석이 나간 거야 나는. 메이킹을 해 놓다 보니까 젠지 한 포인트, T1 한 포인트. 이제 3세트입니다. 풀었었던 T1인데. 자, 가자. 이거든 저거든 다 좋긴 한데 요새 애쉬딩 거를 안 한다기보단 딩거 자체가 좀 잘 안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애쉬는 거의 고정변이라. 자, 다 푸나? 얘네는 다 풀고 하던데. 퍼플에서 그냥 애쉬 바러스 다 풀고 안 먹어? 안 먹으면 우리 둘 다 가져간다? 하면서 남는 거 하나랑 오공이나 세주 이런 식으로 가져가긴 하던데. 맞아요. 지금 이미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짜증난 1경기 때 애니에 또 한번 애니? 애니 밴도 의미 있긴 하다. 애니가 나오면 바텀 구도가 좀 다르게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카밀? 결국 하나 주고 두 개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쉬 바르스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애쉬 먹어. 애쉬 안 먹으면 우리 캐리아 애쉬 한다? 한 다음에 바르스에 세주. 그러면 애쉬가 할 게 없죠? 캐리아한테 애쉬 주면 안 돼요. 뱀피 이겼다 이건. 벌써 이겼다. 카르마냐 할 것 같은데. 애니로? 이번엔 우리가 물겠다. 물론 뭐 애니도 애쉬 상대로 좋긴 해. 그냥 애니가 들어와서 이게 뱀피 구도가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세주를 안 먹어도 이런 식으로 가면 오공으로 가면 되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지워주면서 일단 앨리스가 없으니까. 아니 11은 진짜 아니야. 그래 드레이븐 같은 거 해야 돼. 젠지도 그 바텀 라인전을 좀 가려야 돼 지금. 라인전에서 크게 밀리게 되면 좋아하는데 이 초반 단계에서 밀리기 싫으면 세주긴 하거든요. 오, 와, 와, 이게 더 급하다. 대단한데? 생각이고요.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일러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봐요 스크림에서. 정글 힘을 좀 우리 오공 같은 거 그냥 세주도 뭐 오공도 다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니시 좋은 쪽으로 가면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가능하거든요. 남아 있는 정글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 그 패턴인가요? 네. 하지만 네. 미드 애니 각이요? 페이커 선수가 미드 애니 근데 저번에 빅토르 상대로 한번 나오지 않았나? 그 이선마 미드 애니. 그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던데. 뜨는 쪽에 픽들을 나요? 미드를 고르는 게 일반적이죠. 와. 와를 끝까지 보고 그리고 애니의 수업 가능성까지도 계속 열어둔다고 보셔도 돼요. 나르도 근데 픽이 좋으니까. 나르가 뭐 드레이븐 같은 거 상대로도 서로 간의 강점이 있어가지고 드레이븐도 쳐내기 좀 용이하고 나르도 그 쳐내기 용이한 거 치고 물기 되게 편하거든요. 사실 뭐 리신도 있고 뭐 오공바이 밴드스니까 뭐 할 거냐? 리신. 사실 탑 픽이 굉장히 딱 선택이 될 것 같아요. 탑을 골라야 떨거지들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잭스기는 한데 그러니까 잭스를 고르면 저는 리신도 어느 정도 시너지는 낫다고 생각을 그렇죠. 개인적으로 합니다. 뭐가 됐든 A 뭐가 나오든 떨거지긴 해 일단. 네, 그렇게 많이 자르바는 애매할 거. 아 뽀삐. 이럴 때 왕호는 뽀삐 한 번씩 하더라. 예. 이럴 때. 뽀삐 쪽으로. 아, 네. 그만. 정글하면서도 그리고 역시나 수압의 효과를 살리고 예. 예 T1의 트릭쇼라고 할까요? 누가 어디로 누가 어디로 야. 가게? 예. 아 이런 식으로 또 나올라 그랬구나 우리 쉬운 선택은 민석이가 차이길이 차이가 좀 있어서 네 그래도 바텀 자야보다는 낫다고 이걸 좋아해야 될까요? 색깔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생각한다면 가자. 키워야 되는 입장이 돼요. 뽀삐를 아니 뭐 이제 진도 우리 승률 좋아 나름 그리고 빠른 게이리 나름 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 난 이제 T1 맨픽에 대한 그런 평가를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그 한창 뛰던 때는 이제 국밥들이 좀 판치던 그때긴 했으니까. 근데 내 관점으로 보면 지는 아무런 장점이 없는 챔피언이긴 하거든. 애니 같은 거에 비하면. 팀! 하나 둘 셋! 젠지와 팀! 아 팀! 마지막 세트입니다. 결국에
이 판 아지르가 벤이었나? 4호 내려가서? 확실히 바텀 쪽에서 힘싸움을 해. 아지르 벤 아니었어요? 만약에 나였다면 그냥 내가 애니 서포트하고 아지르 꼽았을 것 같긴 해. 애니가 왜냐면 그러니까 미드 애니를 하면 풀궁 받기가 좀 애매한데 애니 서포트로 하면 저게 빅토르, 드레이븐, 애쉬 이거 세 명한테 아무한테나 박아도 괜찮긴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나였다면은 뭐 애니 서포트에 미드 아지르 박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이거는 또 이거대로의 장점이 있겠죠. 바텀 라인전을 더 빡빡하게 갈 수 있을 수도 있나? 최대한 하면서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템을 키워 나갈수록 강해지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뭐 크게 체력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 바텀 1렙 싸움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 자리를 먼저 잡았던 티원이거든요. 칼라이비를 이용해서 나름 지켜하고 사타 빵 사타. 그리고 그만해라 왕호야. 어 와드 박아놓긴 했는데 와드에 보이기는 했어요. 어 그냥 아예 저 풀 먼저 잘 썼다. 저기 괜히 애쉬 슬로우 맞기 시작하면 이상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쫄쫄 잘 썼어요. 저 나름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뽀삐는요 정글링 돌면 안 되는 챔프예요. 그쪽에선 정말 장점이 이게 안 보이게 들어왔나? 네. 근데 이게 강타는 뽀삐만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견제를 해야 스킬콜 좀 기다렸다가 때리는 거고 챔피언을 그런 와중에 블루한테 맞는 것도 불편합니다. 초기화 시키고 싶어요. 지금 오너는 거고 서로 바텀 쪽 움직임도 좀 봐야 되는데 웨이브에다 저 부시에다가 와드 찍어놓고 압박을 주면서 바텀 듀오의 푸시 주도권을 만들어줬던 게 이런 카정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오공도 곧 있으면 강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강타 네. 애니까지 합류시키면서 지금 티원이 네. 먼저 싸움을 걸고 있고 피어 달려보내지 마. 오 애니 왔어요. 페이커 차지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이 받고 있어요. 오공만 풀 써도 줄 빠진다. 애니가 약간 눈치 보고 있는데 딱 이 정도. 오공 풀로 둘 빼는 정도. 애니가 훌라후프 돌리면서 막 뛰어오는 네. 게 엄청난 미약감이거든요. 그렇죠. 함정 들이면서 오는 것 같아. 귀여운 얼굴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아직까지 뭐 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초반전은 어? 애니니까 아~ 안 했어? 미드 애니를 할 데가 없기는 해. 또 기록이 대기록이나 나왔어. 70 74번째 그 뭐야 그 미드 애니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빼고 미드 애니 별로 막 말씀드렸지만 뽀삐는 애초에 메이저 정글러가 아니고 그런 만큼 단점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다 메이킹에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초중반 개입이 진짜 이제 중요한... 그 반대편 쪽에서 활약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르가 그 견디는 한 과정만 퉁. 네. 어? 퉁. 그 과정을 한 방. 오. 네. 오! 죽었다 이러면 좋아라. 나이스! 저게 탑솔로들의 필각 싸움이었는데 오! 오! 와! 밀고 나가는 그 개가 드레이븐인데 빠른 타이밍에 긁었죠? 그렇습니다. 괜찮냐 이거? 괜찮겠지. 괜찮다고 그 믿어 의심치 말아야지. 일단 포인트까지 냈습니다. 위쪽부터 볼까요? 와 서로 그 전멸 아 이거보다 대치기 심리전이 되게 네. 눈에 띄는 장면이었는데 아니 이게 진짜 참 재밌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쓸래 이게 참 재밌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저게. 아니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항상 반대편이 잘 되는 거야. 네. 사실 잭스가 라이 오, 네. 또 도라는 또 복구도 잘해가지고 뭐 마고유시도 복구 잘하긴 하는데 왔어요 딴 데 갔다가 오는 과정 속에서 바로 갈라 놓으면서 그냥 가운데로 파고 들어갔죠. 네 카 와, 애쉬가 그만... 6렙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슬로우도 꽤나 어? 의미가 있어서 오오오오오오 깜짝이야? 방금 용이 된 것 같고 또 용을 이렇게 챙겨줍니다. 위쪽에 뭐 오공이 나름 땅굴이었습니다만 뭐 특이한 상황 없었고요. 바텀의 주도권이 그래도 상실될 수준까지는 아래쪽에서의 킬이 그러니까 상실이라는 게 완전 막 밀려가지고 계속 네. 막 밀리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 않나? 봐야 되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저게 그리고 잭스 입장에서 푸시 구도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나르한테 좀 많이 맞아서 그렇죠. 한동안은 제우스 선수가 좀 유리하게 많이 가져갈 네, 것 같습니다. 그 드레이븐이 킬각 잡는 게 진짜 어이없게 킬각 잡거든요. 워낙 좋고 네. 여기는 여기서 막 이러다가 이 한 번 던지고 킬각 잡아 오 쉣. 일단 오공도 왔거든요. 애니까지 애니까지 애니도 왔어요? 키버 인형 들고 있어요. 왔네요. 애니는 몰랐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조건인데 그냥 이거에다 웨이브 밀고 웨이브 밀고 못 나가기만 하고 그렇지 이거에다 궁 찍고 그렇지. 그치 이게 맞지. 둘 둘 와 터졌다. 그냥 뻥 터졌다. 이거 애니를 완전 놓쳤다. 빼면 됩니다. 이미 뭐 뽑을 거 다 뽑았고요. 네 그래서 페니가 기가 막혔죠 페이커 애니. 그럼요. 마우스가 좀 불편하다고 봤는데 상대가 욕먹고 빠. 여기서 지금 애니가 어 뭐야 애니 보였을 것 같은데?
보고도 보고도 당했네. 그러니까 페이지 입장에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던 게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라인도 많았어.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왜 죽을 걸 알고 왜 안 뺄까? 이거 그냥 뒤쪽에서 클리어 대충 할 거 하고 웨이브 조금 버리면 어차피 비토르가 미드 밀어가지고 애니가 한 웨이브 타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젠지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맞았을 수 있다. 저 그럼 지금이라도 빼야지. 이거 왜 안 빼? 이거 왕호가 저거 오너 막아줄 때 뺐어야 됐는데. 요새 보면 안 빼던데. 그냥 이게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안 빼다가 죽는 경우가 좀 많긴 하던데. 티버까지 거의 뭐 다섯 명이 달려드는 형국이었으니까요. 근데 애니가 계속해서 라인 푸시를 기반해서 움직이는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 보통 갱 압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뽀삐는 미드갱이 그렇게 수월한 챔피언은 아니에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뽀삐는 그냥 별로 안 좋은 픽이에요. 요즘 뽀삐는 요새 기준으로는 진짜 안 좋긴 하죠. 메이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싸움이 센 것도 아니고 뭐 딱 그 2, 3렙 갱킹 그리고 6렙에 한번 로또 홈런 살릴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만루 홈런 원툴 캐릭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반동이라고도 예. 봐야 되긴 그래서 요새 좀 안 쓰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여차하면 날리고 먹겠다도 포함돼 있는 예. 건데 상대 바텀이 세니까 위쪽에서 한번 설계를 해보겠다. 근데 지금 또 인형 들고 아래쪽 안녕하세요. 디버 찍고 세상에 찍고 병 넘어야겠는데요. 둘. 그럼 위쪽에 전령이라도. 네, 메가 다리를 전령이라도. 전령, 전령. 근데 이게 이거를 먹어도요. 예. 아래쪽에서 세게 밀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적자가 돼요. 이게 잘못된 거. 아, 그렇죠. 아까 지금까지 뭐 스펠 예. 페이지 하나도 없고요. 저 아래쪽 결국 라인 날아가고 전령 먹으려고 하는 게 그거 밀어내려고 돈 먹으려고 하는 건데. 캐리어가 돌아다니면서 살상년이 스킬을 N이랑 은근 살상년이 저거 좀 짜증 나겠는데. 바텀 다 타요. 모기가 와서 무는 거 마냥 좀 짜증이 나긴 하겠는데. 이제 그 내각 타워 지나고 있는데요. 이거 캐리어가 앞에 봐주고 있고요. N이가 만약에 라인 밀고 아래 무빙 치면 아 일단 지턴을 잡게. 예. 자 여기 이렇게 뭐 태우기만 해도 그리고 조금 더 탕 하나 더. 예. 예. 먹고가 먹고가. 어. 예. 또 이렇게 한 번 더 긁어줘. 애니 로아 나왔고. 애쉬고. 받았어. 자 근데 이게 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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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까비 저 궁 맞췄으면 역킬 각인데. 아우 까비 왕호가 운문 비틀기 잘했죠? 왔다 갔다? 근데 또 상태가 안 좋아졌어. 또 그러면 오공 내려오고 애니가 내려오는 것보다 근데 빅토르가 먼저 내려오네. 빅토르가 그냥 원래 이것도 빅토르도 그 선택인데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선택인데 바텀 또 한번 살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핵심이에요. 그 플레이를 거의 뽀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글링을 돌면 안 되는 챔프인 거예요. 예, 그런 말씀. 아, 그런 의도. 근데 그 초반에 티원이 이미 예. 굉장히 호수비를 했었잖아요. 맞죠. 그럼 그리고 나서 뽀삐의 의미는 이제 궁극기의 변수나 여러 가지 CC의 변수로 넘어가는데 그만큼 이제 아군 라이너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탑은 아까 한번 솔로 킬이 나오고 나서부터 잭스는 좀 힘이 빠졌는데 그렇죠. 토비가 돌아서 타이밍이 없어. 자, 토비라도 팀에서 한번. 야, 이거 기가 막히게 뛰긴 했는데. 뽀삐가 와요. 뽀삐가 풀? 왔어요. 뽀삐가 와서. 아, 그래도? 그래도? 넘어갈 수 있나요? 잠면. 어,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도라님 먼저 넘어가줘서 같이 풀 썼어야 됐는데 혼자 그냥 풀 안 써. 이것도 딜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애니가 로아라 좀 단단하거든요. 친구가 와야 돼요. 토르가 와야 돼요. 이거는 뭐 어때? 딜이 부족해서 뽀삐가 약합니다. 예, 어 그래도. 자 딜라이트 애쉬 마블 수정화 자리 여기도 야 이거 성공으로 돈 뜯으려고 그랬나? 또 체력 빼놓으면 바텀 다이브 압박 또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바텀 다이브 압박까지 생각해보면 쓸만하긴 하네. 애초에 지금 얘네는 미드에 관심이 없다 지금. 기분이 안 좋다라고 저게 사실 티버가 뭐 미드라인전이나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애초에 미드라인전에 관심 없이 그냥 우리는 무조건 무조건 시간만 나오면 언제든 24시간 바텀 다이브 간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빅토르는 그냥 계속 풀피야. 만화만 달아. 어디까지 갈지 아닌 것 같다 해서 미드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고 클리어 드레이브. 이것도 그냥 딜 넣어 놓는 거죠. 빵이야. 되게 차렷해 놓고 잡는 거라서. 예. 어? 소비 탈 돌명. 근데 여기가 뽀삐. 뽀삐. 뽀삐 알려라. 알려라. 도와줘 빠삐. 그래서 언제 왔어 구마현씨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와 이것도 진짜 개깜짝 놀랐다. 저거 시야에서 진짜 안 보이게 와가지고 저게 그 바루스큐인지 바루스궁인지 저걸 모르니까 안 보이는 데서 그냥 날라온 거라 반응 속도로 그냥 피한 거거든요. 아니 좀 딜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령이 있죠. 여기 사이드를 키워야 1대1에 전령을 한번 투자해 줬고요. 답적
뭐 돈은 한 1,000원 정도 앞서 있습니다만 연타가 한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연타를 좀 때려야 되긴 하지 않나? 좋은 방어를 보여줘서 맞습니다. 뭐 화살도 맞히고 모르겠네. 연타를 좀 더 때리면 좋을 만도. 애니는 영겁 갑자기 한번 궁극기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위치가 애니가 초식에 야 뭔가요 이거? 잠입액 시원하듯이 피해 다니라. 네. 실시 뽀삐가 한번 시야 잡아주고. 포탑 골드는 동일합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이 로밍으로 기반해서 잭스를 좀 키워놨던 게 도움은 됩니다. 네, 그렇죠. 전령 갖다 받고 이번엔 철구까지 그냥 웨이브 푸시해주고 치열하다면 결국에 사이드 누가 이기냐가 되게 중요할 때 많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도란과 제우스랑 더 죽을만한데 이거는 중력장 연기가 무조건 는 아 제발 아무튼 킬 꿀꺽 예 페이자 우리도 뽀삐를 잡긴 했는데 아 드레이븐 킬을 나간 게 좀 짜증나긴 하겠다. 무다무다 연타를 조금 더 예 뭐 바텀 밀고 뭐 전령 그 바르스 리콜 찍고 그냥 전령 뛰어도 뭐 전령 먹고 미드 밀고 자 제가 딱 그 운영 시나리오 그려드릴게요. 드레이븐한테 킬을 줬어. 일단 이것까지만 보고 이게 죽어? 이게 왜 죽어? 왜 죽었지? 아 올라가다가 보니까 피넛도 도와주러 가는 바르스 궁 맞고 여기서 이렇게 아 죽을만했네. 아 그나마 공격 부패 사슬 드레이븐한테 키 들어간 거는 호재라고 봐야죠. 그쵸. 네. 아우 자 아래쪽 킬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아이야 긁어졌습니다. 그렇죠. 바르스 땡겨가지고 위쪽에 전력 먹고 왜냐면 지금 싸우면은 아마 어지간하면 진짜 99% 이길 거거든요. 저거 만로올론만 아니면 나르 날라갔고 녹여라! 그렇지! 녹였고 로아라서 좀 단단하게 버티긴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런해야 되나? 이 정도면 후상왕이 우리가 좋을만하긴 한데요? 후상왕 애니가 뭐 죽고 말고 지금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돈 나머지가 벌어가지고 은탕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근데 그건 맞아요. 상대 쪽에 잭스가 저렇게 킬 먹는 게 훨씬 플레이가 나왔고 그 와중에 진입하면서 우리 잭스에 대한 내성이 그냥 0이긴 해. 한 명씩 교환. 여기 다. 오! 짱짱짱. 그래서 다타. 드래곤 궁 오는 거 아니야? 오. 명령력이긴 해. 확실히 강팀 매치가 재밌긴 해. 우리 팀인 것도 우리 팀이긴 하지만 티원 입장에서는 이 용 굉장히 중요한 거. 풀 잘 썼어요. 괜히 지금 잘리면 안 되죠. 이러면은 저거 궁 빠진 걸 바탕으로 진 풀 어차피 안 중요하거든요. 오겠죠. 그렇죠. 용 이번 턴 생각 자, 페이크 턴으로 예. 한번 막았고요. 예. 용 사냥 들어갑니다. 스택 채워야 되는데 이게 대놓고 치기는 젠트도 약간 무서워서 네. 미드에 전령 까고 내려가면서 구도 잡아주고 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티원 그렇죠. 나르는 달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타가 맞았어요. 체력 능력장 그 다음에 한타 가라 아 좋다. 풀 두 개 전멸 두 개 뺏을 해서 빅토르 애쉬 전멸 맞습니다. 네. 좋다 좋다. 빅토르도 빅토르대로 도망가려고 쓸 수밖에 없었는데 예, 애쉬는 맞았... 마요시가 바로스 잡았을 때 진짜 쏴대는 능력이 진짜 매속 드라 깔끔하게 따주고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쉬의 잘못이라기보단 어차피 빅토르 풀 써야 되는 거라 뭐 일반적으로 당한다기보다 우와 씨발 밀어버리죠. 드레이븐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CC 연계 CC 연계 CC 연계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거 안 끝나 돌아 추가적인 진입 뭐야 도라니 도라니 아 오너야 오너 따라갔고요 사라졌고 좀 어렵고요 야 이번에도 또 교환 교환 또 반격까지 아 야 게임 어지럽다 잡아냈고요 일단 이것도 잘 보긴 했죠 젠지가 그리고 뽀삐가 전멸 타면서 이렇게 와 진짜 와와 나오자마자 예 티브 사장님이 속박 그래서 또 차에서 오너가 궁극기 활용하면서 아 깔끔하게 그래도 교환을 내긴 했는데 잡았으면 모를까 젠지가 잘 보긴 했는데 쉽지 않죠. 예. 와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위험할 뻔했죠. 시인했습니다만 요정 단계에서 끝납니다. 아니 딜라이트가 근데 궁을 팀적으로 되게 잘 쏘네. 빅토르는 이번에는 리안드리의 대천사인데 저게 LEC에서 로아 대천사를 딱 LEC가 1주만 해보고 이거는 진짜 쓰레기인갑다 하고 이제 로아 대천사 버리고 나온 게 리안드리 대천사.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리안드리의 그불, 루덴의 그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니도 원래 미드 애니로 갈 때 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영겁에다가 조냐까지 섞으면 확실히 스키 차슬 이제 계속 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게 두 사이클 돌린다는 거예요. 애니가 한 사이클 돌리고 두 번째 스턴이 장전되는 데까지 한 6초 이 정도가 걸리는데 그 시간에 버텨야 돼 가지고. 이번 드래곤은 이제 용 전에 최대한 빅토르를 더 키우려는 모습이죠. 예. 사이드 쪽에서 물론 초비는 순간이동 가지고 있고요. 나르가 위치가 재밌는데요. 테 빨리 찍긴 했는데 애니가. 근데 이게 1대1을 일단 좀 애매. 와. 버티긴 버텼어. 으아. 와 딜러 막아줄 수 있나 이거 바로? 딜을 바로 쪽으로 가는 겁니까? 바로 이쪽으로 이역 네. 그림인데 바로 마지막 보인다. 남은 선수 두 명 저비가 일단 시간 끌고요. 그렇죠. 여기서 티원도 시간 끌 거예요. 셋. 네, 티원도 여기서 어떻게 네. 막아내면서 시간 끌려고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컨트롤은 더 일단 막아서 끝났습니다. 설마 민영아 진짜 한 번만. 아 근데 이게 젠지가 컨디션이 내가 너무 양심이 없지. 야 한 번만. 젠지가 컨디션이 너무 이거 나름 한 900 정도 나오긴 할 건데. 대단한 건 아니라서. 아.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다. 티원 입장에선 용이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라도 버스트하는 각이 나올 것 같고. 자, 다시 봅니다. 잭스가 그러니까 티원 입장에서도 먼저 설계한다고 생각을 했나? 잭스가 나르랑 1대라면 그냥 이겨 가지고. 딜라이트가 궁 타이밍이 그렇죠. 너무 좋았고요. 젠지가 인원이 더 많아서 이게 애초에 바루스도 그 뭐야? 상대가 먼저 오는 그런 구도라. 바루스 날리고 진짜 잘 먹었네. 그래도 우리가 용 먹었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용발은 교환했네. 용한 타지고 용발은 교환했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덜 아플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누구 호재 좀 알려줄 사람? 자 제가 호재 딱 알려드릴게요. 허블이랑 궁만 날리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가 있고요. 맞죠. 다시 한 번 더 도라니 도라니 이거요. 도라니 넘어갔습니다. 많이 맞긴 했거든요. 골 많이 막았을 때 오아열 오아열 예? 아니요? 잭스 풀 뺀 거죠. 잭스 풀 싸게 뺐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예, 오른쪽 왼쪽 내가 나로 아니 애쉬가 좋긴 좋네 근데 룰롱이 엄청납니다. 예, 아 이거 제발 믿으세요. 애쉬 공 한 번 한 번마다 좀 압박감이 좀 지리긴 하네. 왼쪽으로 이거 하나 마지막 한 방. 아 막차 들어갔습니다. 많은 걸 욕심낸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예, 근데 진도 좋아. 예, 진도 지금 105. 진이 만 메이킹한 것도 엄청 많아. 아니 서포트 진이 지금 메이킹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 더. 애니가 버텨주고. 마음이 또 간사하게. 클린즈. 이거 어떻게든 티버 반응했고요. 티버 다시. 예, 역소환 됐고. 예, 바로 갔고요. 예. 아, 긁어주는데 아직 바론 10초. 예. 예, 근데 이 정도 바론이라서 좀 수세에 몰린 것처럼 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뭐 3천 정도 포인트. 진짜 수세에 몰리긴 했지만. 예. 하나 뭐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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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피했고. 그럼 그 사이에 밀어내놓고 빠졌어. 근데 그거 아시죠? 2차. 예. 이 정도면 나름 바론 잘 막은 거예요. 어쨌거나 사이드 2차가 뚫린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 괜찮습니다. 형님 그럼 저희 입장에서 호재 없나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T1이 무조건 메이킹을 잘해야 됩니다. 아 메이킹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메이킹 할 거 많네. 티버도 있고 오공도 있고 바르세 공도 있고 나르 공도 있고 그러면 뭐 구도 자체가 되게 진도 있네. 진도 있어. 딱 앞에 서 있으면 T1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용도 여기지만 이게 바론까지도 생각한 포지션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야를 위쪽을 좀 예, 많이 예. 잡아놨죠. 이게 T1이 지금 용에는 그렇게 과몰입한 시야가 아니거든요. 네. 그때 살 맞을 거야. 그럼 애니가 버틸 수 있는데 일단 부패 와서 일단 허둥하게 네. 야 쳐주라. 아 진짜 개새. 아 진짜 게임 드럽게 잘하네. 뽀삐가 뭐 상대를 날리기에 좀 애매한 상황이라 방금은 달려주나요 팀원도? 그러죠. 말씀하신 바론 쪽? 바론이에요 뭐예요? 바론이 바로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댕진 때가 버스트가 어? 나와요. 예. 버스 좀 때리고 네. 있거든요. 버스트가 나와서 네 가보자. 뽀삐 궁극기 있고요. 네 잡습니다. 우측. 오 애니가 저기. 애니가 열어야 되는데. 네 저런 식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바론. 그러면 이거 저 뽀삐 궁 삐부 궁 빠졌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럼 애니 조금 숨기면서 어? 열어보고 싶은데 만 번 깎은 바로 만 깎봐. 뒷전에서 그냥 그렇죠? 가장 핵심이고요. 일단 티원에 치면서 보자. 아 딜 존나 안 나올 것 같은데 바르스 애니랑. 아 이게 바르스 애니랑 딜 그냥 안 나오는 그냥 영원히 안 나오는데. 지금 다 보여 애쉬 때문에 다 보여서 그렇죠. 위치가 보이면 티원도 대놓고 이리실 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뭐 유리한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도 티원이 이렇게 다시 삥 돌아가게 되면 또 기분 나쁘죠. 결국 이런 것만 생겼어. 근데 아직 저희 으르렁 안 했어요. 저희 으르렁 하면은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 원래 순해 보이지만 아, 강아지들이 아, 그 내면에 그 야수성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아직 으르렁 아, 안 했습니다. 언제 하냐고요? 이제 좀 있으면 으르렁 하겠지. 한방 싸움으로 가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비중이 커지거든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뽀삐니까 포지션 아, 왕호 씨. 자체가 좀 과감하죠? 예. 나는 웬만하면 아니 궁클 저렇게 긴 챔피언 아, 예. 스킬이 많이 몰입되게 되면 다른 딜러 진이 편하고요 그만큼 지금 빅토르 아래쪽에 있는데 한번 달려야 어. 어? 고맙다 왕호야 고맙다 그리고 페이즈 나이스 그리고 오공 쳐! 아 저 밑에 거 아까미 밀고 들어가면 아 오너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초식의 굿 지금 허리가 꺾여가지고 제 예. 허리가 꺾였어요 맞습니다 다 왼쪽으로 다 왼쪽으로 예 아니 뭐 진짜 같다 아니 결국 뽑히다 보니까 과감한 포지션인 건데 T1 입장에서 고맙다 왕호야 불사실은 아니잖아 아씨 때리면 T1이 돈적으로는 다 따라잡을 거고 드래곤 때 이게 후반만 보고 이게 이런 픽 왜 했냐 하는 건 이치에 맞지가 않아. 애쉬 주고 진하면서 바텀 터트린 것도 아 그 뱀픽의 일환이야.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는 이렇게 막 좀 그래요. 베스트인데 일단 젠지 입장에서는 그러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공성은 근데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파워를 바로 숨가쳐야 되는데 나르가 화이팅해서 밀어주는 거 아니면 공성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뭐 미드 2차 나름 잘 밀었고 우리가 밀리면 의미 없는 타워 네. 우리가 밀면 기세 잡는 타워 지금 네. 서로 그러니까 이걸 아래쪽에서부터 예. 한번 네. 어? 1대1이라 어, 더블 빠졌는데? 네, 여기는 일단 젠지가 먼저 장악을 했기 잠깐만요,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 그 레스큐 어. 아 전멸? 네 방금 스킬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공 어, 예. 오공 전멸 빠진 거 좀 기분 나쁩니다 그죠? 전멸을 뺐다 젠지입니다 그리고 젠지 입장에서는 네. 먼저 칠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애초에 오공이 지금 수호천사가 안 나와 있는 거 자체가 좀 아 애매한데? 출까지 빠져가지고 네. 이거 오공 들어가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못 나오거든요 들어갔다가 일단 대치구도 해서 빅토르 이용해서 레이저 한두 번 쏘고요 스킬 싸움 먼저 치면서 궁 활용해서 또 줘? 네. 어, 피넛의 줄까 그러면? 그렇죠. 옆구리를 제우스가 지금 날리기 어? 이러면 한타가 봐야돼 나르 아 빅토르가 일단 태생인데? 아니 메가나르가 혼자 들어가면 빨려 어 메가나르도 혼자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는 거라 상대가 그리고 정말 돌려대는 게 많아요 잭스도 돌리고 뽀삐도 돌리고 막 돌리고 하면 아 좀 아쉽네 나르가 방금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라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개박살 나긴 했을 거야. 진짜로 혈전이고. 아 이제 마지막 안타 이기는 쪽이 이겨요. 근데 마지막 안타를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오공의 가엔. 오공이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호천사 직전이라 저게 좀 커요. 제발. 상황이 치열하다 보니까 뭔가 네. 아, 그죠 이렇게 성장시켜놨는데. 아, 아, 뒤도 한번 봐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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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무슨 강심장?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앞점프로 미는 건 뭐야? 앞으로 나가면서. 예. 와 정확해. 야, 이거 조준 한번 해볼까? 비롯 하나, 둘, 네, 파이팅. 와 이게 진짜 이제는 경기 내용의 해설이 의미가 없어 이제 그 T1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그 기세는 지금 T1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잘 만들어서 요리의 그 마지막을 만들어 먹냐 못 먹냐의 싸움이라 5-0 일단 가인 나왔고요 애니도 모자가 나오면 좋긴 한데 뭐 데미지적으로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많이 차이가 나긴 하죠 모자 뽑으면 좋죠 나르를 위에 파견한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바론 시아 싸움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포킹은 언제나 그렇듯 심해 안 됩니다 네. 옆구리에서 어? 한번 옆구리에서 잭스가 어그로 에이 먼저 지시하게 진짜 에이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 반격으로 옆으로 들어가면서 솔직히 빅포 땡기려야 밀고 들어가면 젠지가 밀고 들어가면 밀고 들어가면 가자 비너 뒤를 한번 네. 막아봐 뒤 막아 몇 명 살래 네. 어떻게 살래 앞만 막다 그리고 오너 위험 제우스 위험 살아서 만나자 네. 만날 수 있는 페이지가 일단 오너가 위험해 보이는데요 안 될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고중한 수호천사 그런 수호천사가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닌데 죄 죽였다 가는 것 만세 와 저는 예. 오른쪽에 뽀삐의 슈퍼 플레이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도라의 플레이를 진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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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왔거든요. 눈 좀 떠 봐도 돼? 네. 그게 너무 멋졌습니다. 그 순간적인 동시에 싸움 공개. 다시 무슨 말씀인지. 잭스가 시비를 걸어 이쪽에 어그로를. 아, 싸움 났죠. 그 사이에 치고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아, 그리고 아까와 같은 네. 이 소피 이스키가 수정하사 연계 콤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아, 위를 위쪽을 많이 맞군요. 팀원 선수들. 그런데 그러니까 페이커 아직 끝난 거 아니네. 보라니 왼쪽에서 초식의 핑퐁까지 하면서 딜 다 받아냈고 너무 좋았죠. 네. 그 다음부터 추격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너는 쓰러지고 말고 자, 바론도 넘어갔죠. 그나마 아, 저게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뭔 고민을 했냐면 풀 쓰면 사는 거 알지. 근데 이게 풀스가 게임 이길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 이거 뽀삐랑 거리 좀 좁히면은 벽궁 안 당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건데 결과적으로 풀 썼어야 되는데 이게 뭔 생각인지는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대수가 뛰면서 한번 뽀삐부터 하고 그래도 나 뽀삐야 예 발빠르게 나가긴 했고 이게 다냐 버튼콜 빠졌고요. 사실 이 정도 타이밍 되면 드래곤 뭐 영혼 먹는다고 그쵸? 해서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바론이 뭐 그렇죠. 어? 풀고 한번 잘 막으면 그러니까 아낌 플래시로 보여주면 돼. 아낌 플래시로 이미 40분 넘었고요. 구도의 문제입니다. 구도의 문제. 도란이 옆에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서로 스페이드는 어느 정도 다 있고 여전히 오브젝트 먼저 치면서 뽀삐 궁각 자 돌릴 준비 뽀삐 방망이 돌릴 준비 네. 에이! 어, 아, 보란드 방금 돌리고 있고요. 벤지의 4번 타자 피나! 네! 전멸이 됐다! 돌립니다! 좋습니다! 날려줘요! 넘어갔어요! 애니가 넘어갔어요! 그렇군요! 지금 뭐 그렇게 용 영원히 바로는 70초로 남겨져 있습니다! 죽여! 내각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와 이러면 이거 막기가 풀 네. 쓰면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애니 풀공이 주는 건 이제 억제기 쪽. 이건 의미 있다. 이건 의미 있다. 스페리어가 보니까 추격해야죠. 그렇죠. 여기서 도와주면 안 되고 서 있어. 서로 헬프. 커버까지 헬프. 토르까지 와요. 네. 1열. 5와 열. 5와 열. 이렇게 다 맞았습니다. 미드 돼? 제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미드도 아래 순간이 높은 거. 와. 근데 이게 정확히 아니에요. 강하게 아니라서 또 금방 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적당히 하고 어그로 핑퐁하고. 네. 아니 딜라이트 애쉬가 근데 이거 내가 보기엔 젠지가 약간 실수하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젠지 입장에서도 바론이 있긴 하지만 저게 지금 그 뭐야 미카엘도 없고 크리플이 다 빤진 거라서 좀 사려야 되거든요. 이거 애니의 마지막에 경우에서 마지막 풀공한 방? 아 사리네. 젠지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4데스나 지금 페이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탑과 자 미드 현재 현상 그 좀 앞으로 좀 나와봐. 그 지금 그렇게 막 안 사려도 우리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희 그렇게 막 인상이 좀 험하긴 하지만 저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희 잠시 얘기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할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4용이 넘어가도 좋긴 합니다만 뭐 얼마나 아이템을 짜냈으면 페이지 신발 좀 사줘야겠네요. 오! 와우야! 너밖에 없다! 와우야 너밖에 없다! 조비! 와 까비! 뒤에서! 페이즈! 페이즈! 한 명 더 붙어야 되는데 근데 1대1 못 이기는데? 커튼콜! 진을 왜 뽑았는가! 도랑까지! 바나나 계속 던지면서 자 그러면 현재 킥 계속 네 명 남았어. 야 이거 끝낼 수 있냐? 킥 아무튼 6번 터 예 세 번 세 명 없어요. 2번 터 예 티버 탱 티버 탱 티버 탱 나 티버 앞장서 티버 앞장서 티버 티버 겁내지 마. 예 상대 세 명 그래서 이쪽에 혹시 이렇게 티버가 티버 쿨 아마 금방 놀 거거든요. 아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안 잡고 게임 못 이겨 빠이 어 W! 아 씨발! 와! 오라리 끝내! 끝내! 맞아주고 팀원 차이다! 안녕! 팀원! 와! SK 1 황자리를 지켜냅니다. 팀원 알았습니다. 1위를 굳건하게 지켜냅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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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을 때 왕호야 미안하고 고맙다. 이게 참 아니 친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돌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왕호랑 게임 얘기 많이 하니까 젠지 입장에선 그걸 피넛이 담당했었다고. 아 진짜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와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게 결국에 오늘 경기가 강팀 매치업이었지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노림수도 되게 많았고 실수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1세트 때 정신 차리는 쪽이 이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에 3세트도 이게 상대 빈틈을 제대로 와 그렇습니다. 어떻게 빨리 끝내겠어. 와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와 오늘 애니로 니시를 통해서 상대 스패도 빼고 이런 것도 그리고 우마율 씨한테 바로 쓰지 마. 그렇습니다. 이거 아이고 네 아주 좋은 플레이 했죠. 대화까지 한 번 봤어. 예 one more time. 오 저게 뭔데 저 콘 아 이렇게 번갈아 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실수는 무조건 나와요. 탑 가능한가? 아래 가려도 되냐? 아래 가려도 되는데? 나 힐 되나? 야 아래 봐줘 아래 봐줘 아래 봐줘. 어? 나 점프 1초 돌긴 했거든? 야 투구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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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 수 있어? 바로 찾으려네. 야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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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봤어? 드래브 공부해 드래브 공부해. 구마이 주는 게임인 재미가 없겠다. 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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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나르가 쫓고 나머지 미달래? 아, 와 콜 존나 깔끔하다 진짜. 이게 진짜 그 중요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깔끔한 콜이야. 미드 웨이브 확인하고 잭스 노플인 거 확인하고 이거 잡아야 끝낼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잭스 날라왔을 때 잡고 그리고 바루스 죽는 거 무시하고 그냥 빅토르 잡고 콜이 너무 깔끔하다. 어 그 조냐 얘기하고 다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아 받을 사람 많았었거든요. 아 결자 해지 펜이 먼저 점사에서 잡자라는 콜을 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아찔한 장면 너무 많았다 진짜. 아 이거 여기도 아 이게 초비가 아 초비가 풀 실수를 했구나.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실수의 그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 이게 초비가 안 죽었으면 게임이 끝나진 않긴 했겠다. 본인이 제일 근데 이런 실수는 나 무조건 나온다고 봐. 이런 매치업에서 지금 서로 그 집중력을 극한까지 쓰는 상황에서 젠지와의 경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겼어 이깁니다. 어 오늘 조금 이제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렵게 간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승리로 마무리해서 만족스럽습니다. 캐리어 선수의 칼리 서폿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 일단은 민석이가 잘하는 거 라인전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중후반 때 갔을 때 칼리 공이 되게 원딜 살리기 좋아가지고 그냥 믿고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마음껏. 오, 믿음을 그저 가지고 믿는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페이커 선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세트 페이커의 74도 페이커 선수가 오늘 생각하는 다른 팀원들의 POG 다른 팀원들 중에서 생각하는 POG가 있을까요? 어 오늘 제우스 선수가 솔킬을 땄으니까 네. 칭찬 드리고 싶네요. 칭찬 드리고 싶네요. 네, 하나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결 상...